경일대학교 건축학부는 건축학 전공과 건축공학 전공이 있습니다. 건축학 전공은 건축과 도시를 기술과 예술을 더해서 창의적으로 만드는 것을 배우는 곳이고, 건축공학 전공은 건축과 도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구조, 환경, 시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고요? 경일대학교 건축학부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공부하나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던 친구들도 있지만, 열정과 실력이 최고인 교수님들과 이렇게 재미나게 수업을 하다 보면 어느새 훌륭한 경일 건축인이 되어 당당히 졸업을 하게 됩니다. 최고 수준의 교육시설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죠. 이뿐만 아니라 해외 유명 건축가인 네덜란드 UN 스튜디오에 아스트리드 피버 교수님을 초청하여 학생들에게 외국 건축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다양한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이론적인 지식 습득에 그치지 않고 실무와 연계할 수 있도록 경일대 건설산업교육원 메이저 건설 엔지니어링사와 공동으로 교육과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 국제적인 건축학도와 균형 잡힌 엔지니어를 양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공부도 공부지만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즐거운 캠퍼스 라이프 역시 경일대학교 건축학부와 함께라면 언제나 누릴 수 있습니다. 경일대학교 건축학부 매력적이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경일대학교 건축학부 김병주입니다. 우리 건축학부는 58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합니다. 5천여 분의 동문이 계시고, 건축사 300여 명, 기술사 110여 명, 건축직 공무원 300여 명, 건설사 임원 350여 명을 배출한 명문학부입니다. 경일대학교 건축학부는 한국 건축문화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 왔다고 자랑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이 강한 대학, 경일대학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건축의 미래를 꿈꾸겠습니다.